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비상입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요즘 입맛이 돌아서 자꾸 먹고 남친이랑 데이트할 때도 이것저것 만들어 먹다 보면 2, 3kg는 확 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이어트 선언? 다이어트 시작 첫 주에 마이너스 1kg, 2주째에 마이너스 2kg 달성해서 다시 40kg대로 복귀했습니다. 오늘은 광고 협찬 전혀 없고요. 모두 내 돈 내 산 직접 구매해서 먹어본 다이어트 제품들이고요. 이건 진짜구나 싶은 것들만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급진급바가 필요하신 분들 주목하세요. 빠르게 리뷰 시작할게요. 뿅! 첫 번째 제품은 바로 클렌즈 주스입니다. 올리브영에서 구매해서 먹어본 클렌즈 주스 중 이게 가장 부담 없고 속에 자극도 없으면서 확실하게 급진살 빼는데 제격인 제품이었습니다. 흔들흔들 해준 다음에 마셔주시면 되는데 냉장고에 넣었다가 시원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전 맛에 정말 예민한 편인데요. 과일 야채 주스처럼 마실만해서 가볍게 샐러드나 닭가슴살이랑 먹어줘도 음료수처럼 잘 넘어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물과 병행해서 마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과식한 다음날이나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난 다음날 하루에 한 병을 나눠서 마셔주세요. 배변이 원활해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비타민과 영양까지 챙길 수 있도록 성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닭지질살로 연명하는 단기간 다이어트 하실 때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렌즈 주스도 중요하지만 일단 다이어트는 일정량 이상의 물 섭취가 필수인데요. 짧지만 포만감도 주고 체순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물은 꼭 마셔줘야 하는데 물 마시기 싫어하는 사람 바로 나야나. 근데 콤부차는 너무 시큼하거나 밍밍하거나 짜서 잘 안 마시게 되었던 저였는데 오설로 콤부차 애플파이? 말 그대로 파인 환타에서 김만 빠진 느낌이에요. 시원하게 얼음 넣어서 먹으면 더 좋겠지만 속이 찬 게 건강에도 다이어트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수에만 타 마셨습니다. 근데 웬걸 매일매일 안 마시던 물이 너무나 슬슬 잘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환타 파인 맛 생각하시고 드셔보시면 똑같다고 느끼실 겁니다. 전 이제 하루 두 컵 정도는 꽉 채워서 이 콤부차를 마시고 있는데요. 소화효소를 때려붓는 것 마냥 속도 더부룩하지 않고 빠르게 가벼워져요. 뭐 화장실 가는 건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다이어트 식단의 천사같이 내려온 닭지질살의 신세계, 바로 크런치 닭가슴살. 그동안 양념 바른 닭가슴살 스테이크니 큐브니 억지로 쑤셔 넣었는데 겉이 바삭하게 구워진 닭가슴살 치킨 같은 제품이 나왔어요. 게다가 향도 케이준 치킨 텐더? 맞아요, 바로 그 맛이에요. 물론 사이즈는 쬐까나지만 내용물이 실하고 개당 125kcal 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리법도 매우 간단해서 F 있으신 분들은 냉동 째로 넣어 180도 15분 정도 돌려주시면 겉이 바삭바삭 크런치한 닭가슴살 대령입니다. 겉을 긁어봤는데요, 소리 들리세요? 지금 편집하면서 보고 있는데 진짜 맛있겠다. 다음은 군것질하고 싶을 때 간단히 먹기 좋은 어묵바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런데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이 더 풍부한 닭가슴살을 함께 넣은 어묵바인데요. 개당 79kcal의 가벼운 열량에 밀가루를 넣지 않고 닭가슴살, 흰살 생선, 감자 전분이 들어갔어요.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해서 청양고추가 들어간 걸로 샀는데 우와 진짜 너무 쫄깃하고 맛있어요. 제가 평소에도 어묵바를 좋아해서 밥 챙기기 바쁠 때 어묵바를 데워서 먹기도 하는데요. 이건 먹으면서 죄책감도 없고 오히려 다이어트하는 느낌이라 편하게 먹게 되더라고요. 이걸로 야채 넣어 어묵볶음이나 어묵탕에 먹어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소스를 촥 뿌려서 먹어주면 특히 야식 땡기는 분들은 컵라면 같은 탄수화물 대신 이 닭가슴살 어묵바로 대체해보세요. 다음날 얼굴도 안 붓고 몸도 가볍습니다. 방금 소스 뿌리는 거 보고 실컷하신 분들 계시죠? 다이어트 식품 맛있게 먹으려면 사실 소스는 없는 게 좋지만 소스 없이 어떻게 먹어요? 일반 소스는 당도 칼로리도 부담스러우니까 저당이나 저칼로리 소스를 많이 찾게 되는데요. 전 이번에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일반 소스 싹 다 정리하고 저당 소스로 바꿨습니다. 특히 비비드 치킨의 숯불 매콤 소스. 이건 닭가슴살 드시는 분들은 정말 필수예요. 저칼로리고 뭐고 그냥 소스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100g당 35kcal밖에 안 해서 뿌려 먹을 때도 마음이 편하고요. 여기서 나온 소스 중에 저당 마라 소스도 있는데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맵고 알싸한 맛이 나서 마라샹궈 해먹고 싶을 때 여러분 야채랑 볶아서 드셔보세요. 마라샹궈 욕구가 많이 해소됩니다. 어묵바에 뿌려 먹으려고 저칼로리 머스타드 소스까지 전 총 3종을 구매해서 먹어봤는데요. 숯불 매콤 소스가 단연 제 마음속 1등입니다. 근데 당과 열량이 적다고 해서 염분까지 적은 건 아쉽지만 아니라는 거. 소스는 적당히만 뿌려 먹읍시다.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다이어트 보조제를 섭취해왔었는데 이건 정말 찐입니다. 제가 구매할 때만 해도 구하기 쉬웠는데 에?
품절이요? 제가 아는 동료 크리에이터분 중에 듀잇, 이슬이라는 운동 크리에이터분이 계신데요. 그분 포스팅 올린 거 보고 제가 구매를 했었어요. 워낙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 이번에는 다르려나 하고 사서 먹어봤는데요. 처음엔 뭐 당연히 아무런 느낌이 없었죠. 예전에 가르시니아나 다른 보조제 먹었을 땐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도 하고 효과를 떠나서 몸에 느껴지는 반응이 불편했었는데요. 이건 먹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영양제 같은 거예요. 그렇게 2주 정도 꾸준히 챙겨 먹었는데요. 생리기간 전으로 확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 생각보다 가볍네? 안 쪘네? 이걸 느끼니까 다이어트에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겼어요. 이 제품은 콜레오스 포스콜리 추출물이라는 식물성 성분이 들었더라고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약처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고 셀레늄이나 판토넨산, 비타민도 챙겨줍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좋았던 게 체지방을 늘려주는 걸 임상으로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체지방이 쉽게 말해서 근육인데 이게 많을수록 기초대사량도 높여준다고 해요. 저도 이거 먹고 클렌즈 주스 마시면서 식단 관리 이틀 정도만 하니까 1.5kg 정도는 금방 원상복귀 되는 거 있죠? 근본적으로 다이어트에 유리한 체질로 만들어주는 보조제입니다. 꼭 이 브랜드 제품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보조제 유목민이셨다면 콜레우스 포스콜리가 들어간 제품 고르셔서 선택해보시길 바랄게요. 급진 급빠! 일주일에 마이너스 2kg 감량한 다이어트 추천식품 그리고 보조제까지 알아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효과 본 다이어트 식품이나 보조제가 있다면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